이쁘게 입히고 그러지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 걸려있는 대로 이거 다 주세요.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우리 아이한테 어떤 브랜드로 어? 엄마의 자리를 갖다가 만들어줄 것이냐. 저는 개그맨이잖아요. 남을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한테 재밌는 엄마, 즐거운 엄마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아이들 재우기 전에 책을 읽어주잖아요. 책을 딱 읽어줄 때 저는 모든 동물의 소리를 다 냅니다. 빡빡빡빡빡빡빡 빡빡빡빡빡 뭐 닭장에 암탉이 있었어요. 빡빡빡빡빡 말이 저쪽에서 달려오네. 뭐 말도 하고 개구리가 저쪽에서 우네요. 뭐 이러면서 그래 애들이 막 동화책에 푹 빠지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동화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잘 때는 얘들아 자라 안 자요. 막 남자애들이라 막 뛰어댕기고 그러면 어여 자라 이놈들아 어여 자. 그러면 하하하 할아버지다. 그럼 할머니도 해봐요. 어여 자 이놈들 안 그러면 꽃 죽다간다. 막 이래. 왜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어요. 애들이 엄마랑 같이 자는 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예. 저는 그래서 나의 브랜드는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뭐 오랜 시간 놀아주지는 못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서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거. 아이를 살맛나게 했잖아요. 이제 남편도 살맛나게 해줘야죠. 그쵸? 요즘 우리 남편들 정말 불쌍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아빠 밥 맨 먼저 퍼요. 밥솥에서. 밥솥에서 맨 먼저 퍼가지고 뚜껑 딱 덮어서 아버지 들어오시기 전에 저 아랫목에다 묵혀놨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어때요? 밥 있는 거 아들들 다 주고 애들 다 주고서 자기가 밥 없어? 라면 끓여 먹어. 반찬 좀 장조림 했네 그러면 손을 그냥 팍 지훈이 먹을 건데 그냥 그걸 아빠가 쏙 먹으려고 그냥 자기 저기 김치에다 먹어. 지난번에 나도 애 아빠가 소보루빵을 갖다가 그걸 먹는데 내가 그걸 왜 먹어? 그 지훈이가 유일하게 먹는 빵인데 그걸 왜 먹어? 옆에 단팥빵도 있고 크림빵도 있는데 왜 그걸 먹어? 그랬더니 소보루빵을 딱 들리. 내가 소보루빵 하나를 못 먹는 남편이냐 내가. 이거 얼마 한다고 내가 이거 먹었다고 그리고 구박을 하고. 그때 너무너무 서러웠나 봐. 너무너무 서러웠나 봐. 남편도요 사소한 걸로 대접해 주세요. 과일도 좋고요. 차 한 잔으로도 좋고요. 남편은요 대접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는요 몸통 하나에 머리 둘 달린 괴물이라는 말이 있어요.